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오늘 10월 11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저는 이채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불금을 즐기고 계신 밤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 굉장히 좋은 뉴스 오늘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소식 준비했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와 함께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려다보겠습니다. 자,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희가 미국 증시의 전일장과 개장 상황, 또 매크로와 마켓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요, 어제장 뉴스와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주 지표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럼 10월 1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소식을 어떤 걸로 전해드려야 될까?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는 뭐가 나왔죠? CPI가 나왔고 네. 오늘은 PPI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물가지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은 생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서비스와 상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지 물가가 올랐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 9시 반쯤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 헤드라인은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연간으로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그리고 월간으로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이 자체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볼 수가 있는 상황. 화면 보시면요. PPI 이번에 나온 지표가 1.8입니다. 그리고 예상치가 1.6이었는데요. 지난 8월에 나왔던 수치가 1.9%니까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는 헤드라인 PPI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코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2.7 예상했는데 2.8로 나왔죠. 그리고 8월에 2.6보다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던 코어입니다. 헤드라인 월별로 보면요. 0%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보다 0% 더 상승한 물가라는 뜻인데요. 예상치는 그래도 0.1%는 오르겠지라고 했었는데 헤드라인 PPI 월별로는 더 낮게 나오면서 이 추세적으로는 역시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PPI가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하단에 제가 investing.com에서 제공하는 표를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해왔는데요. 일단 PPI 중에서도 식품과 에너지, 운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로 봤을 때는 일단 월간으로도 PPI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분위기에 있다.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보다 더 떨어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부문이 조금 더 오르고 어떤 부문이 조금 더 내렸는지 기사와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을 함과 동시에 키워드를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정말 크게 쓰여 있는 글자가 3음절짜리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테슬라. 네, 테슬라.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작게 AMD, 그리고 옆에 엔비디아. 테슬라와 AMD가 오늘 행사를 했죠. 정확히 말해서 AMD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진행을 했고요. 테슬라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40분쯤 지연이 되더라고요. 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인명사고 비슷한 것이 좀 나서 좀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테슬라와 AMD 오늘 행사가 있어서 그 내용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AMD 나오니까 당연히 경쟁사인 엔비디아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까지 한번 패키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PPI, 추세는 괜찮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헤드라인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오늘의 물가지수. 이번 주가 사실 물가의 한 주기 때문에 네. 상당히 추이가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페드워치까지 함께 보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블랙락과 JP모건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고 있는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의 실적이 나왔고요. JP모건도 같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을 시작하는 이 금융주들의 실적 어떻게 나왔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페라리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네. 자, 페라리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요 IB에서 본 페라리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장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부터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요일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상당히 지난 9월 FOMC에서 이 위원들과 파월 의장을 포함한 12명의 투표자들이 갑론 을박을 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발표로는 이 12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11명은 만장일치로 50BP 인하를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까보니까 아니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추이로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지 좀 지켜봄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CPI가 튀었어요. 그게 좀 문제 상황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온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예상치 연간으로 2.3%, 헤드라인은 2.3% 예상했는데 2.4가 나와서 0.1%포인트 튀었고요. 코어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코어 CPI 3.2 예상했었는데 3.3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0.1%포인트씩 조금씩 튀게 나오면서 뭐가 문제였지라고 들여다봤더니 백투스쿨 기간에 걸렸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학생분들이 이제 9월, 8월 말 되면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방학이 되면 이제 설렌 마음에 옷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특히 이번에는 대학교 교과서 값이 엄청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가지수를 상당히 견인한 측면이 있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항공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 항공료, 항공운송비, 에어페어라고 써있던데요. 에어페어가 많이 뛰어서 이번 물가지표에 소비자 물가지표에는 반영이 되어 있더라 이야기까지 어제 함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물가가 잡힌 줄 알았더니 좀 올랐고 고용도 굉장히 견조한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죠. 9월 마지막 주에 좋았던 것이 조금 더 나빠졌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11월 FOMC에서는 어떤 결과치로 가져가야 되느냐. 정말 25BP 인하를 예정대로 그 트랜젝토리대로 움직일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당히 이 패키지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물가 튀었죠. 소비자 네. 튀었죠. 그리고 고용지표도 살짝 튀었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그러면 시장에서 물가가 지금 확실히 잡히다가 조금 오른 구석이 있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으로 잠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PPI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전문가와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 밤에 나와야 될 경제 발표 일정인데요. PPI 나왔고요. 10시 45분이죠. 저희 방송이 이제 10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분 정도 있으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또 있습니다.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상당히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언론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어제 나왔던 발언도 담아와봤는데요.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고요. 11시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도 물가지수입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자 지금 특히 9월에 물가지표가 정말 연준의 기대치대로 목표치인 2%에 다다르고 있는지 잘 잡히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0분이군요. 저희 방송이 마무리되고 10분 뒤에 네. 이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FOMC 회의 때 혼자 50BP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라고 알려진 그런 이사분이시죠. 오늘 발언에 나서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나서 미셸 보우먼 이사의 스피치까지 함께 패키지로 보시면은 조금 지금 향방 경제 상황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지금 돌입이 됐죠. 어제 도미노와 델타항공이 나왔고요. 오늘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네. 아까 저랑 이제 대기하면서 제가 금융주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거의 전문가 다 되신 것 같고 JP모건과 블랙락은 시장 예산치를 상당히 웃도는 그런 수치들을 내놨는데 웰스파고가 좀 혼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서 프리마켓 상황에서는 웰스파고의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잠시 후에 좀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금융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제가 사진 좀 바꿔봤죠? 네, 어제랑 다르네요. 네, 이제 칩셋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우리 리사 수 AMD CEO의 모습. 제가 항상 이렇게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들고 있죠? 예상 적중이네요. 네, 예상 적중입니다. CEO, 새롭게 나온 칩셋.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잡겠다고 만든 MI325 칩셋을 공개를 했는데요.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지, 과연 아이비들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오른쪽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사이버캡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타는 모습인데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투자자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장 리캡을 봐야 되는데요. 전일장 리캡은 잠시 후에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앞에 PPI도 나왔고 오늘 금융주 실적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이제 전문가를 좀 연결을 해야 봐야겠죠.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오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PPI가 나왔는데 어제 CPI와 마찬가지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 좀 튄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전월 대비는 좀 하락하거나 아니면 코어 PPI 같은 경우는 인라인하면서 좀 완화된 물가를 보여줬는데 예. 반대로 좀 전년 대비로는 외향치를 상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전치 또한 증가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과 전년이 조금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확하게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던 하루였는데요. 그러나 좀 이번 PPI는 이미 어제 CPI 발표로 인한 시장이 이미 한번 좀 예방 주사를 맞은 것 같은 효과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의 PPI는 좀 시장의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히려 좀 시장에서 주요 이벤트가 있었던 주식들과 또 내일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기대감 혹은 부정적인 기대감이 오히려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네, 내일 토요일인데 중국 재정부가 내일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이 경기 부양책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다 이런 소식이 어제부터 들려왔죠. 상당히 시장이 기대하는 분위기여서 오늘도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테슬라 행사에 대한 실망감과 뭐 만족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 어색한 느낌의 그런 하루였는데 테슬라가 다 잡아먹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테슬라 이야기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 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보택시 행사 자체만 아마 테슬라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테슬라가 보여준 그 비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꽤 만족스럽게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좀 투자를 조금 더 이제 좀 시니컬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 뭐 하나하나씩 이제 아마도 이제 김용구원께서도 테슬라에 대한 그 매력을 좀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 모양이신지 굉장히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이버캡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이번 사이버캡은 좀 디자인이 사이버 트럭을 좀 소형화시킨 느낌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4인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2인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차량 가격은 한 3만 달러 이하로 3만 달러 이하로 출시를 할 것이며 평균 운영 비용이 마일당 0.2달러로 올해 우버보다도 크게 저렴한 모습이고 2027년 이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포부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또 차량의 어떤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한 것처럼 나왔으며 또 이 로보택시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시장에서 이슈였는데
그 호출 앱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또 우버나 아니면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수익을 얻게 되면은 수익의 25% 30% 정도를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차에서 좀 특이하게 플러그인 충전기도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테슬라가 새롭게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을 만들면서 무선 충전을 하면 오히려 이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팔이 차량 관리까지도 함께 해주는 이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정말 미래 자동차 산업의 모습을 보여줘서 테슬라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FSD부터 조금씩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25년도에 이제 눈을 떼도 될 수 있는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하겠다,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델 3와 모델 Y부터 지원을 할 거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며 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FSD의 안정성 혹은 이 FSD가 반드시 보여줘야 했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다시 이제 옵티머스를 살펴보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좀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막 춤을 추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 춤을 추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목소리도 변화를 시키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등 그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업데이트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는 사람이 이 손 관절의 자유도를 한 27DOF로 보는데 이와 현재 가장 유사한 수준의 22DOF를 만들었다는 점은 옵티머스를 바라볼 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서프라이즈의 발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로보밴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밴으로 이 역시도 밴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할 거기 때문에 이런 핸들, 스티어링 휠은 없었고요. 최대 20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이런 버스 운영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시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가격이나 생산 방법, 뭐 출시 날짜 등 그 어떤 것도 조금 언급한 게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비전만 보여주고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실적화할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사 후 시간 외에서 주가가 이제 6%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왜 이렇게 좀 시장이 부정적인 평가를 갖게 되었는지를 좀 보면 주행 안전 관련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고 승차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즉 이 로보택시 어플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2027년 이전부터 생산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권은치라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한 어떤 주요 공급 업체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27년 1분기 이후다. 즉 일론 머스크가 예상한 것보다 그 이후에 할 것이고 또 대체 27년 이후부터 뭔가가 생산이 된다면 25년과 26년에는 특별한 상승 전망이 없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시장은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번 비즈니스는 규제가 중요하다, 규제를 좀 허가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규제를 어떠한 규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이런 주요 투자자들에게 증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사 후에 시간에서 주가가 6%나 하락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이번 발표 이후에 이제 월가 역시도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드부 씨는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이번에 어떤 사이버캐비 제국이 연간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았지만 그 외에 많은 아이비들은 단기적인 기회를 나타내는 업데이트도 없고 그리고 또한 AI 기업으로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했다. 단순히 FSD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FSD를 연계해서 뭐 XAI가 수익을 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식으로 수익 배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좀 더 많은 IB들이 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냈습니다. 네. 이 전통적인 IB와 웨드부 씨와 같이 IT를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의 IB 리서치에 굉장히 그 톤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주영 연구원께 매크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전에 PPI는 연간으로도 예상치를 좀 넘었는데 월간으로는 내려갔죠.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코어와 일반 전체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습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좀 발언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랑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둘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근데 둘의 좀 의견의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원래 기존에는 굉장히 50BP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발언하고 또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주었었는데 이번 CPI 발표 이후 갑자기 11월에 잠시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중립금리에 가는 거지 이번에 몇 BP 움직일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좀 시장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11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의 의견을 좀 말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인 굴스비 같은 경우는 결국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이제 위원들끼리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긴밀한 회의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며 조금 더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뭐 이런 외가의 아이비들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먼저 그 아까 굴스비가 말했던 이 인플레이션 점점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왼쪽에 보이시는 표인데요. 분명히 그 2022년에 2022년과 23년 사이에 좀 정점을 찍고 24년부터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역시도 이번에 CPI가 조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큰 개념으로서 이제 건실한 경제랑 그런 필요한 만큼의 2%대의 좀 적당한 인플레이션 전망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말을 했고 골드만삭스는 완전히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물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게 노동 데이터가 중요하고 특히 다음 달에 노동 데이터가 결국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며 좀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격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중요하지 않다. 뭐, 그건 아니겠지만, 정확히 그 워딩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연준은 충분히 예정대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MD 행사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리사수 누님께서 이제 칩셋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신제품을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4%나 빠졌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제품 발표와 함께 주가가 4%나 빠졌는데, 발표 당시에는 오히려 자신이 기존에 뭐 경쟁 제품보다 더 좋고, 그다음 처리 성능도 높였다고 하면서 이제 블랙웰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며 야심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을 살펴보면 결국에 엔비디아와 비교되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 AMD가 과연 엔비디아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단 리사수 CEO는 당시에 이제 H200과 이 제품의 비교를 먼저 했는데 그렇지만 이미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출하가 됐기 때문에 이 GB200과 좀 경쟁을 해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좀 불리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많았고요. 또한 이미 엔비디아는 최근 12개월 동안의 물량이 이미 다 주문이 되었다. 이미 더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등 이미 엔비디아의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이렇게 AMD가 신제품을 발표하더라도 조금 그런 판매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조금씩 발생하였고요. 또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엔비디아와 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자기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AMD는 이제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다 혹은 그런 거대 앞으로 펼쳐질 데이터 센터 관련 시장에서의 큰 승리를 좀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고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OpenAI나 아니면 그 새로운 신규 고객, 뭐 알파벳이나 이런 고객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규 고객을 발표하지 않고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신규 고객을 발표하지 않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자사의 X 같은 이런 SNS에다가 우리가 이제 최초로 블랙웰 칩을 쓰는 애저 클라우드를 뭐 구동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가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다시 한번 좀 시장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에코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시장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AMD는 이런 자신의 푸다에 좀 대응해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말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푸다의 경쟁력에 대해서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서로 굉장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면서 엔비디아 연간 179.86%, AMD는 연간 YTD 기준 18.47% 상승하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상승률이 거의 10배군요. 과연 AMD가 잡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어제 장 끝날 때까지 4% 빠졌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0.5% 가까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아쉽게도 프리마켓은 좀 부진하군요. 자, 마지막으로 10월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었는데 과연 이런 달에는 어떤 것을 좀 지켜봐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어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안 좋았고 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소식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통계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10월에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다면은 10월 동안 이제 주가가 상승 확률이 75%, 평균 수익률은 1.4%고 그다음 4분기에 그리고 이 경우에 또 4분기에는 90% 확률로 상승한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미 이번 10월에 한번 사상 최고치의 경신이 S&P 500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본다면 이제 10월에도 역시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 다음 이번 4분기 연말까지도 평균 수익률 한 5% 정도의 상승 확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JP모건, 블랙락, 웰스파고까지 모두 지금 실적이 좋으면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80%고 평균적으로 중간 값으로 한 2%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하니까 향후에 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좀 나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통계인데요. 바로 이제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자가 이제 승리하는 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 기간별로 수익 볼 확률을 본다면 하루만 투자한다면 거의 이제 동전 전지기랑 좀 비슷한 수준인 이제 53% 정도의 5대5 정도의 확률이라면 결국 이것이 1년으로 지나면 75%의 수익을 볼 확률과 그렇지 않은 확률이 나뉘고 마지막으로 이제 15년 투자하면 98% 그리고 20년 이상 투자하게 된다면은 100%의 투자 성공 확률을 보일 만큼 미국 주식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더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 때문에 투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P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미국 주식은 그렇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에 많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목이 잠깐 메었던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요일 본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1분 15초 정도 있으면 오늘 금요일 본장이 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우와 S&P,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프리마켓 상황에서는 빨간불로 지금 본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된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긴장되고 약간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프리마켓 본장 대기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0.04에서 0.34%, 오늘 다우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프리장인데요. 어찌됐든 1% 이상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장 개정되면 분명히 투심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4.1%를 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4.1%대까지 뛸 일인가 싶기도 한데 너무 많이 뛰고 있는 어제 CPI와 PPI의 영향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잠시 후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장 개장 10초 남았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행복하게 성투하는 하루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장 본장 개장했습니다. 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바로 섹터별로 한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장 극초반 지금 10초 지났죠?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약간 초록빛을 조금 네. 갖고 있다가 지금 다시 신호등이 바뀌고 있어요. 네. 자, 0.06%, 0.42% 갑자기 브로드컴이 2.5%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조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 무슨 일입니까? 테슬라 8.5% 오늘 로보택시 행사 보시고 많이들 좌절하셨나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투심의 향방이 굉장히 오늘 조금 파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래도 지금 낙폭을 조금 그 사이에 한 1분 사이에 좀 낮추고 있는데 8% 빠진 채 지금 오늘 본장 개장 상황 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행사 보셨잖아요. 네. 그거 보시고 이렇게 빠지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혹시? 저는 그 정도까지 실력은 안 되고 네. 진짜 신기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다. 저도 진짜 신기했는데 이게 투자자의 마음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리서치들이나 이제 아이비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앞서서 김준영 연구원이 공유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보고 테슬라의 미래 전망, 매출 전망, 수익 전망을 내겠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오늘 온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그런 아이비들의 리포트에 영향을 좀 받겠죠. 현재 9% 가까이 빠지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가 이제 잠재적인 테슬라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테슬라가 이 모양이니까 우버에서 조금 더 이제 좋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마도 사이버캡을 실전 투입을 하게 되면 우버와 택시 사업, 운송 사업에서 맞붙게 될 텐데 네. 지금 테슬라가 영 아닌 것 같다, 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버가 6.4% 갑자기 폭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 보시면요, 오늘 실적 발표에 나섰던 금융주. 자, 지금 보시면 웰스파고가 5% 이상 오르고 있고요. JP모건 3%, 뱅크 오브 아메리카 2.7%, 뱅크 오브 뉴욕 BNY 멜론이죠. 자, BNY 멜론 1.9% 상승한 채 장 초반 달리고 있고요. 일라이릴리, 오늘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전망치 좋게 내놓은 IB가 있었습니다. 0.5% 상승한 채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0.8%. 자, 제 눈에는 지금 브로드컴과 테슬라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이걸 어떡합니까? 아무튼 투심은 굉장히 솔직하고 날카롭고 냉정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실을 우리 같이 오늘 4시간 동안 함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가 0.7% 빠지고 있고요. 월마트가 0.15% 빠지면서 오늘장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장 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색깔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어제장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어제장 깔끔하게 리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S&P, 나스닥 지금과 같이 지금 조금 바뀌었네요. 네. 어제는 좀 빨갰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이 낫네요. 네, 네. 어제보단 지금이 낫습니다. 자, 4만 2천 선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다우존스부터 한번 가주시죠.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2,454.12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전장 대비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는 5,780.0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8,282.0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05% 빠진 채로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장을 깔끔하게 봤는데 지금은 일단은 본장이 개장했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하시자면 다우존스 S&P500 지금은 일단은 장 극초반 초록빛을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이 0.3% 빠지고 있는데 어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CPI의 영향과 여러 가지 큰 주식들에 대한 IB의 평가, 그리고 테슬라와 AMD의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약간 혼재되면서 전체적으로 매크로와 지금 실물 경제,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는 좀 영 아니었다. 네. 그런데 오전에 테슬라가 새벽 시간엔 AMD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AMD는 그래도 좀 어제 낙폭을 회복하는가 했더니 다시 0.2%가량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는 조금 전에 보셨죠? 9%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제유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어제
휴전 관련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헤즈볼라 측에서 휴전과 관련된 의향에 대해서 지금 성명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어서 어제는 국제유가가 전쟁의 위험이 좀 줄어드니까 같이 국제유가가 빠진 감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군요. 자, 국제유가 바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면을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국제 유가가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입니다. 배럴당 75.1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87%, 0.9% 어제보다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 상황의 심화 정도의 바로미터가 일단은 국제유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점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적인 이 트레이드, 무역에서의 바로미터는 맞아, 북해산 브렌트유죠. 북해산 브렌트유의 가격도 현재 마이너스 0.8% 정도 빠진 채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내려왔군요. 78.7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브렌트유가 80달러 넘어가니까 이거 진짜 뭔 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 올 때까지 별일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성향상 이렇게 사람들이 안심할 때 한방하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국제 상황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그럼 이어서 어제 상황까지 다시 랩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어제 애플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빠졌고 다 빠졌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애플 빠졌고요. 엔비디아 1.6%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4% 빠졌고요. 자, 메타, 브로드컴, 뭐 일라이 릴리, 테슬라. 테슬라는 지금에 비하면 어제가 양반이었네요. 네, 그러게요. 네. 상승한 걸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한 걸 말하는 게 더 빠르다. 괜히 다 읽었습니다. 아마존 0.8% 올랐었는데 아마존에 대해서는 어제 의약품 배송 서비스 관련된 소식이 어제 저희 방송 말미에 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의약품을 주문하면 배송하는 서비스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약국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존에는 이 뭐라고 할까요? 택배, 약국 택배 이런 게 서비스가 있다 그래요. 처방전을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인정을 받아서 아마존에 제출을 하면 약국처럼 이제 묶어서 택배 배송으로 보내준다 그럽니다. 이거를 전 미국 지역의 몇몇 지역 큰 도시마다 하루 안에 하겠다. 아마존이 이게 가능할까요? 약을 하루 만에 배송하겠다 이런 서비스를 발표해갖고 어제 아마존이 0.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능하니까 발표를 하겠죠. 자, 어제 거 보시고 오늘 거 반복해서 보시면 좀 색깔이 좀 다르죠? 네. 네. 어제는 많이 빨간 모습이 더 보였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장 출발과 동시에 다우존스와 S&P 500이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더 오르는 기업이 많은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AMD가 정말 4%가 빠지면서 뉴스에 팔아라. 전 그거를 여실히 느꼈거든요. 과연 오늘 AMD가 반전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어제는 에너지 좀 올랐고 원자재 올랐습니다.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소식. 내일 오전 11시에 중국 재정부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고가 나오면서 어제 중국과 관련성이 많은 원자재 섹터가 0.68% 올랐고요. 에너지 섹터가 0.9% 올랐던 하루입니다. 국제 유가는 다소 빠졌지만 에너지 섹터가 여러 가지 지금 혼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어제였습니다. 자, 어제는 모습이 이랬고요. 오후장이 되면서 살짝 다시 올랐다가 침체기에 들어갔다가 끝에서 조금 말아올린 모습의 다우와 S&P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나온 거 저희 이제 방송 초반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헤드라인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과연 연준이 11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25BP를 할 것인지
혹은 동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 박 의견이 조금 더 변화됐기 때문에 그 내용 조금 전에 PPI와 함께 한번 확인하러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한 코멘트들은 저희가 패드워치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패드워치로 가겠습니다. 예. 패드워치 CME 패드워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18.2%의 기관들 그리고 시장 주요 투자자들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 18.2%가 동결 가능성을 11월 달 FOMC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BP 0.25%포인트 인하는 81.8%인데요. 조금 전에 PPI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조금 해보면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까요? 자, PPI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였죠? 18%. 그죠? 네. 네, 지금 16%로 동결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불과 한 30분 사이, 45분에서 30분 사이에 약간 변화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은 그래도 지금 물가가 튀었지만 저희 제대로 된 트레젝토리대로 방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25BP를 예정대로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조금 더 고수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네. 물가가 튈 요소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는데 25BP를 더 내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거는 무슨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오늘의 PPI가 튄 것 시장 예상치보다 정말 0.1%포인트 높게 나온 거 어제 CPI가 튄 거 이것은 정말 어떤 특정 요인으로 인해서 튄 것이지 전체적인 향방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지금 퍼센티지가 다시 뒤집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패드워치를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좋으실 텐데 일주일 전에만 해도 동결 없었고요. 어제 16.7% 가능성, 동결 가능성 자, 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다 동결 가능성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시간에 16.7%였는데 오늘 조금 내려갔고요. 그 사이에 18.7%, 19% 가까이 올라갔던 게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낮 시간이었는데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연 PCE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이 PCE 지수가 연준에서 정말 물가 지수의 이 핵심 요소 중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PCE 지수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PCE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그 중간에서 주간 고용지표, 고용지수 이런 거 계속해서 저희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저희 방송 이제 유튜브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많이들 좀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 많이 좀 끌고 와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 PD님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조금 전에 이제 물가와 어제장 서머리 해봤으니까요. 네. 3대 지수 현재 본장 개장한 지 13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CNBC 화면이고요. 현재 US로 보시면요. 자 위에는 지금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4%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42,600선 S&P 500 지수 0.14%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 파란불 켜고 있는 이 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올랐다 싶으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줘서 사실 이 다우라든지 S&P 500의 ETF로 지수 ETF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과연 오늘도 그런 최고치 경신이 가능할지 향방 한번 지켜보시고요. 나스닥이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과 소형주 위주의 러셀. 러셀이 0.5% 이상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0.2%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에서 상당히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뉴스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 100 아닙니다. 종합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현재 나스닥에 관련해서 5 things to know before the stock market opens Friday. 2시간 전 기사이긴 한데요. 오늘 과연
이 어떤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는지를 CNBC에서 정리한 일반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열어봤고요. 일단 마켓에서 보는 향방은요. 어제 전부 빠져서 끝난 것, 네. 그리고 행사들을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D뱅크의 플리드 길티,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된 TD뱅크의 이 돈 세탁 관련된 소송권에서 TD뱅크가 유죄를 판결받았다는 뉴스가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저희도 자야 되잖아요. 네. 누우니까 이 소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컸겠다라면서 다시 주가창을 열어봤던 그런 소식이 있었고, 시장에 이 뱅크잖아요. 뱅크가 머니런더링, 돈 세탁에 관련됐다는 게 상당한 파급력. 하필이면 금융주의 실적 발표 전날에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실적 발표 나온 JP모건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보이시죠? 굉장히 야심찬 얼굴의 일론 머스크의 이제 사진인데, 오늘의 주요 주제, 저희 한밤의 미주라 오늘 방송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한밤의 미주라 2부에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밑에 계신 리사수 CEO의 이 AMD의 차세대 칩도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저희가 잠깐 쉬고 올 테니까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다시 돌아오면 그때 한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오늘 테슬라 얘기 기대됩니다. 네, 스테이 튠 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